잘 됐지? 앞으로 네가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려고. 착수금 정도는 준비가 될 것 같아. 저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지. 아이고, 자네가 내 방에 어쩐 일인가? 이번에 제 4호 가맹점 점주 선정 형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셨다고 임원들 말이 많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점장이 홍 팀장님 아버지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가맹점 자격 심사를 통과하셨더라고. 이 홍 팀장도 있고 말이야. 신규점보다는 기존점을 맡기는 게 두루두루 편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별다른 반대 의견도 없었을 텐데 왜 안 꺼내 올리지 않으셨어요? 아 참, 어차피 그 가맹점 발주권은 내 관이 아니었잖나. 그리고 홍 팀장 아버지가 굉장히 신뢰하고 계셔. 이 채식상품 프로젝트를 나한테 이임하신 것도 이 홍 팀장 공이 크거든. 최종 결제권은 형님께 있지만 진행 상황은 오픈해 주세요. 아니 왜? 내가 너무 성공을 시킬까봐 걱정이 되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흥분하지 마. 농담이야 농담. 근데 말이야, 자네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없네. 김진숙 씨 아들을 그 물류센터에 꽂아넣은 거나 내가 홍 팀장님 아버님 편의를 봐줘서 매출 좋은 매장을 들인 거나 뭐 다를 게 없잖아. 형님. 아 정말. 그 이제 형님이란 소리도 좀 조심하게. 김진숙 씨 들으면 기분 나쁘지. 엄밀히 따지면 뭐 자네하고 나 이제 아무 관계도 없잖아. 내일 나랑 배송지 좀 바꾸지? 내가 내일 좀 바빠서 말이야. 그 산지 최준영 씨가 내려가. 오늘 조회 때 센터장님이 업무 변경 맘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고 생기면 책임관계 불분명하다고. 아 이거 낙하산이라 되니 사람들 그 짜증나게 그네. 아니 임시직이면은 그 별다른 백도 아니구만. 어? 누구냐 너? 말해봐. 너 이렇게 백이 좋아? 어? 너 이렇게 백이 좋냐? 말하십시오. 아, 이 자식이. 야, 낙하산. 너 아주 사람 치겠다, 어? 너 본사 배송 가야 된다고요. 이거 어딨나, 이 자식이, 진짜. 이씨. 야, 이 자식이. 너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 준영이 출근할 때 이불을 사왔어요. 아유, 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저기 너 차서방이랑 혼인신고 했냐? 성주씨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했어요. 아우 잘했다. 근데 저기 준영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번에 아주 차서방 밑으로 준영이 데려다 놓는 게 어떻겠니? 준영이 빚도 언제 나타나서 지가 친애빕네 하고 준영이 힘들게 할 줄 알아? 연락 없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이젠 저도 안 참고요. 옷 좀 넣어두고 나갈게요. 이 올리기 전에 그런 사단 난 걸 모르니 저런 소리로지.